자, 그러면 이 PHP에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코드레벨에서는 어떻게 서포트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이 부품 중에 이 전구라고 하는 이 부품을 이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이 클래스고, 그 설계도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품을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PHP 코드를 보면서 PHP에서 어떻게 객체지향을 구현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파일은 제가 준비한 이 PHP의 객체 지향을 반영한 코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클래스 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중괄호가 시작되고 중괄호가 끝나는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이 LED라고 하는 이 전구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구체적인 전구 하나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 New LED Yellow, New LED Whit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만들어지는 것은 각각 $LED underbar Yellow, LED underbar White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져서 바로 그 만들어진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제품이 생성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Yellow, White, 라고 하는 요 값이 전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같은 설계도를 사용하지만, 공유하지만 어떤 것은 노란빛이 나고 어떤 것은 하얀색 빛이 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니까 브라우저에서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옐로우고 5와트를 사용했다. 그리고 껐다. 그리고 화이트고 5와트를 사용했다. 그리고 껐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행들이, 예, 여기 있는 요 on 버튼. 자, LED 옐로우를 키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불로 5와트를 사용했다라는 표시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오프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프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요 화이트 LED는 on, off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하나의 로직이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처럼 동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로직이 각각의 객체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입력값, 옐로우냐 화이트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인 느낌에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디버거를 이용해서 한줄한줄 실행시키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실행했었던 class.php라고 하는 요 파일을 제가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요. 지금 뒤에서는 netbeans라고 하는 에디터의 디버거라고 하는 것이 대기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디버거를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디버거 기능을 현재 켜놓은 상태고요. 여기 있는 class.php라고 하는 저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 netbeans라고 하는 에디터에 있는 이 디버거가 대기 중입니다. 저 코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우리가 만든 이 코드를 한줄한줄 실행시키면서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고 각각의 동작에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은 어떤 값이 세팅되는가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LED, 클래스 LED라고 하는 클래스의 선언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실행이 되고 저 LED란 이름의 클래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자, 요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F7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New LED 그리고 인자로 yellow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실행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step into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new LED라고 하는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new LED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가요? underbar underbar construc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펑션이 붙어 있으면 그건 함수죠. 그런데 이 함수는 클래스 안에 존재할 때 우린 그것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변수는 property, 우리말로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함수를 저는 지금부터 메소드라고 부를 겁니다. 예,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onstruct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의 함수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이 객체, 바로 new LED라고 하는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1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underbar underbar construc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메소드가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자는 바로 이 new LED 뒤에 따라오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받아서 여기 $_color라고 하는 저 변수에 저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 줄을 실행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_color는 뭐죠?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인자를 받은 거잖아요. 이 인자에는 현재 요 yellow라는 값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yellow라는 문자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thisColor라고 하는 요 또 다른 변수에다가 할당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thisColor라고 하는 값이 yellow가 될 건데 저 thisColor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위에 선언한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property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private이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color라고 하는 요것은 자, 이 클래스 안에 선언됐고 그리고 이 메소드 바깥쪽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property라고 하고 멤버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property에 이 메소드 안에서 저 property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this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this 화살표 color를 하게 되면 바로 이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요 color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해서 저기에 어떤 값을 할당하거나 또는 저기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줄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자, this color라고 하는 값이 yellow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객체에 대한 초기화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실행이 되냐? 그 객체가 현재 LED underbar yellow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잖아요. 그 변수에 자, 이렇게 화살표 on 그리고 괄호를 치게 되면 저 객체 LED yellow 안에 들어 있는 객체에 들어 있는 o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 이런 함수를 메소드라고 한다고 했죠? 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step into를 하면 자, on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print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자, 제일 먼저 thisColor가 출력이 됩니다. thisColor는 뭐죠? 바로 이 생성자에서 우리가 세팅한 yellow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property고 이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on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에서 이 color라고 하는 property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this 화살표를 쓴 거죠. 자, 그리고 5W라고 하면 yellow, 5W라고 하는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L을 실행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 off가 실행이 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오프는 보시는 것처럼
자, OF라고 하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로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실행이 됐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white라는 값이 생성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생성자의 $_color의 값이 white가 되는 거고요. 그 white는 예, thisColor라고 하는 property에 할당이 되면서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 각 모든 메소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변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on이 실행이 될 테고 on이 실행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thisColor의 값은 현재 예, white이기 때문에 white,5W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off를 출력을 하게 되면 off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을 하면 자,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off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뿌리겠죠.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클래스 뒤에 따라오는 LE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클래스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new LED를 하게 되면 자, LED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 즉 설계도를 보고서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을 LED underbar yellow라는 변수에 담은 겁니다. 자, 그때 yellow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LED 전구는 노란색 불빛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LED 전구가 흰색 불빛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LED를 동작시킬 때는 on과 off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키는 걸 통해서 저 LED 전구를 동작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ED란 클래스 안에서 여기 있는 on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와 off라는 메소드 그리고 이 프로퍼티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on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off라고 하는 저 메소드들은 저 객체의 어떤 행동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객체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color라고 하는 요 변수, property는 이 객체의 상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 전구가 있으면 그 전구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건 동작이죠. 바로 그런 동작은 보시는 것처럼 함수, 다시 말해서 메소드로 구현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LED 전구가 노란색이어야 된다. 또는 그 LED 전구가 흰색이어야 된다 라는 것은 그 전구의 상태, 뭐 언어에서는 형용사죠. 바로 그러한 부분은 예, property, 변수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객체 지향에서 PHP에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 또그 객체 설계도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 접하는 내용이면 자, 이해가 안 가거나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우리가 계속 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00%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차차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